428쪽이요. 여기서는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에서 과로 1번 정도는 봐두시고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로 1번이면 되고 2번은 뭐 안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도상의 분류에서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구별 정도는 해주시고요. 공적평가는 공적이란 단어와 평가란 단어 사이에 기관이란 단어를 집어넣으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공적기관이 평가하는 겁니다. 공적평가는 그럼 공적기관이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공인평가로서 국가나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수평가, 임의평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구분이. 공익평가, 사익평가도 그렇고요. 법정평가는 법률의 규정, 이거죠. 법정, 법에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로 보상평가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업무기술상 분류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이게 현황평가 원칙입니다. 자, 현황평가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자, 근데 주의를 할 것이 그 둘째 줄 끝에 보면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입니다.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예요. 예, 그건 제외고요. 자, 그러면 공법상 제한 상태는 반영할까요? 그것도 제외할까요? 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이라는 게 뭔가면 여기가 녹지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말하는 게 공법상 제한이에요.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돼요? 반영하지 말아야 돼요? 반영해야 되죠, 당연히 그거는. 공법상 제한은 반영해야죠.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 땅값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영을 해서. 공법상 제한 상태 반영해야 되죠. 그런 걸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되죠.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건부지 평가가 현황 평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건부지 평가할 때 건부 감가 또는 건부 증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상의 건물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건물 때문에. 건물이 있어서 감가가 발생하거나 건물이 있어서 증가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감가가 일반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다음에 밑에 조건부 평가란 어떤 불확실한 어떤 상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건 예외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는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지 상정 평가를 하거든요.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평가를 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전국에 4천만 필지, 약 4천만 필지 토지 있는데 그 중에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아놨는데 그 50만 필지 토지 위에 그 도시 지역은 웬만하면 다 건물이 다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올라가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밑에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는 모두 다 예외적입니다. 기한부 평가는 장래에 도래할 미래 시점을 기준 시점, 밑에 소급 평가는 과거 시점을 기준 시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다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칙이 기준 시점이 언제인데, 원칙이 기준 시점이 가격 조사 완료일이에요. 가격 조사 완료일. 근데 요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는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하는 거죠. 지금 의뢰를 하면은 가격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의뢰를 하면은. 근데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짜인데 의뢰할 때 미리 정한다고요. 언제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지난 2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소급평가. 앞으로 다가올 10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기한부평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가격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완료 시점은 나중이더라도 이 말이요. 시점을 기준 시점 정하는 건 언제 정한다? 미리 정하는 미리.
보통 의뢰할 때 전환다며, 의뢰할 때.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기준 시점이 나옵니다. 기준 시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의의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요. 언제가 원칙이에요? 하면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밑에 3번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소급평가, 기한부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이라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평가에서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에서 일괄평가는 그 의의의 첫 번째 문장, 자, 거기는 따로 표시를 해둬야 되고, 개별평가 원칙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개별평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 요거 키워드고요. 일체로 거래. 그 다음에 불가분 관계 있죠. 불가분 관계. 불가분 관계, 요게 이제 또 키워드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은, 니은의 A를 보시면,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체로 구성될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로 묶여진 거죠. 이럴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단독주택 등과 같은 복합부동산은 보통 대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잖아요. 그럴 때도 일괄평가. 그런데 아파트도 일괄평가입니다. 아파트 우리 거래할 때 대지권하고 건물 부분을 따로따로 거래하나요?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죠. 그냥 한꺼번에 거래하잖아요. 대지권하고 그 건물 부분을. 그것도 무슨 평가예요? 일괄평가입니다. 아파트도 일괄평가입니다. 다음에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요. 가치를 달리, 요게 키워드입니다. 가치를 달리. 그래서 구분평가에 의해서 하나의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죠. 두 번, 세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구분하여 또 평가할 수 있죠. 주상복합 건물은 이제 그 밑에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다음에 부분 평가는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분만 평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부분만 평가. 부분만 평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만 평가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요.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니은이 도시계획시설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보상평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 설정 시 그 부분에 대한 임여 선정, 이런 것들 다 부분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 작성은, 그거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건부 평가란 조건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상상한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소급 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맞죠?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요 말 있고요. 또는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 관계, 요것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정평가란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거죠. 법께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식 평가, 이게 이제 보상평가입니다. 이게 보상평가나 과세평가, 또 아까 뭐라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법정평가입니다. 법정평가는 주로 공익평가와 관련되고 필수평가와 관련됩니다. 자, 근데 5번에 구분평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해설이 뒤에 설명이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만을 평가하는 건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셨어요. 자, 가치와 가격. 자, 이제 가격 이론인데, 자, 이게 가치와 가격이 그 위에 이제 그 밑에 가치와 가격 관계,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문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참고로 보는 건데, 그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치와 가격을 이렇게
따지는 것은 구분을 하겠다는 뜻이죠. 예, 구분을 하겠다는 뜻인데 원래 이게 잘 구분을 안 했었어요. 옛날에 구분을 하는가 마는가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국산 부동산학이 한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전엔 다 외국에서 학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일본이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게 이 가치와 가격을 잘 구별을 안 해요.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잘 구별 안 해요. 물론 이제 따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 적도 있어 있는데 그 경제학에서는 주로 단용재를 따지거든요. 단용재. 한번 사용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물건. 이런 것들은 그 형성되는 가격이 곧 그 물건의 가치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과 가치가. 근데 내구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쓰는 물건은, 자, 예를 들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올해만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장래 기대되는 그 편익을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그 감정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가치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판단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판단한다는 게.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그 물건의 진정한 가치와 오차가 날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단용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차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용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오차가 크지 않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과 하나, 사과 한 알. 이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먹어버리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가격 가치를 잘 안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대체로 이걸 잘 안 따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따지는 거죠. 가치와 이제 부동산은 내구재니까 따질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원래 저는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게 안 따졌는데 제가 이 부동산을 학을 공부하면서 따질 필요가 있다. 내구재니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라는 거 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요. 14회 때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놓고 괄호 속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14회 때는. 14회 때 출제 기출문제가 이래요. 이거는 안 따지겠다는 얘기죠. 가격이라고 돼 있어도 뭐로 생각하라고요? 가치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안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간혹가다가 이렇게 이제 아직 안 바뀐 데가 있을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다 가격 발생 요인이었어요. 가격 발생 요인, 가치 발생 그런 식으로 안 따졌었어요. 근데 이제 따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따지더라도 가격과 가치를 이렇게 구별해서 묻는다는 얘기는 따지겠다는 얘기죠.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격과 가치 관계에서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고요.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화폐라는 옷을 입은 게 가격이에요.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가격이 그 화폐라는 것을 옷으로 입혀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란 얘기예요? 가치예요, 가치. 그리고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격이 되며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며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나뉘고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인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장기적인 현상이에요? 그건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 그러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게 가격 왜곡 현상과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가격 왜곡 현상. 가격 왜곡 현상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국수 수급 조절 곤란에서 가격 왜곡 나오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에 오른쪽에 그 가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오차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예, 일치하죠. 다음에 그 과거값과 현지값 있죠. 그 요거는 이제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이라 해서 과거값하고요. 가치는 현재값 이렇게. 가치는 현재값. 다음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 자, 요거는 일정 시점에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가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사용가치 경우도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치 개념들이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타던 자동차 말씀드렸었나요? 어떤 자동차? 예? 무슨? 예, 다 된 거. 예, 그게 사실 제가 그 폐차를 할 때는 좀 아깝게는 했어요. 예, 저, 왜냐면 제 나름대로 그 정도면은 그래도 그 탈만은 하거든요. 그거 팔고 지금 새 차 샀는데 그 새 차는 그냥 세워만 놓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타요. 근데 세워만 놓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 값이 있고 또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거 팔기가 아까운 거죠. 예, 근데 눈물을 머금고 팔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그러니까 차가 오래되면 또 이게요.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내 분신 같아요. 이렇게 오래되면은. 예, 근데 이 차는 사실 제가 예, 제가 제 아닌 다른 사람이 타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살짝 세게 밟잖아요. 세게 살짝 밟아 버리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중립으로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예, 엑셀을 살살 세게 또 밟아줘야 이게 탁 걸려요. 걸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기 예,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이제 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있잖아요. 바뀌면은 서서히 서야 되니까 앞차하고 간격을 좀 많이 뛰어놔야 돼요. 그래야 서서히 서니까 뒤차 속 터지겠죠. 예, 그리고 이게 키로수가 제가 폐차할 때 33만이었는데 33만 키로. 근데 그게 실제로는 한 36만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메다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속도를 100km로 달려도 60km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딱지 다 끊기는 거예요. 80km 속도에 다 끊기는 거지. 속도로 60km 나오니까.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우연히 이제 모르는 길 찾아간다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켰는데 여기는 100km인데 여기는 60km예요. 제가 이제 습관 중에 그 저는 기름을 넣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는지 연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걸 보거든요. 이동 거리를 보는데 저는 우리 집까지 고향 우리 집까지 거리가 단축된 줄 알았어요. 한 200km 나와야 되는데 150km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이게 실제로는 한 36만 이상 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몰기에는 저는 몰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근데 제가 이거를 폐차하고 그 정도의 성능을 갖는 다른 차를 사려면 아무리 못 줘도 100만 원은 줘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제가 몰기에는 이상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차에 대해서 아니까. 근데 그런 관점이라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가 한 100만 원의 사용가치는 있는 거죠. 지금 사용가치 말씀드리려고. 주관적인 가치.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용가치는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아닌 다른 거 장만하려면 100만 원은 들여야 그 정도 성능을 갖는 다른 차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100만 원이에요. 사용가치.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 여기 주관적 가치예요. 자, 요거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 받을까요? 바로 주저 없이 그냥 바로 폐차하세요. 아무리 설령 그렇다 해도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분은 안 좋아요. 자, 아무튼 그게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빵. 근데 사용 가치는 10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일정 시점에 관점에 따라 이렇게
예, 가치가 다양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보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그 마지막으로 보험 들었을 때 그 보험사에서 그 얼마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150만 원. 왜냐하면 그것도 사고 나면 어차피 예, 비용이 지출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폐차하기 전에 보험사한테 팔 걸. 네가 사라, 네가. 네가 사라. 그죠? 그게 바로 보험 가치예요. 보험 가치 150, 시장 가치 빵, 사용 가치 100,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일정 시점의 가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요. 그게 다원적 개념이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용 가치와 세 번째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예요. 근데 두 번째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고요. 시장 가치는 교환 가치와 함께 객관적 가치입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장부 공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434쪽에 가셔서는 예,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다 체크를 해 드렸는데요. 예, 특히 그 2번 요걸 좀 조심하시고요. 2번. 예, 다음에 5번, 6번과 같은 성질도 있다는 것 예, 주의하시고요. 예, 6번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 부동산 가격 잘 안 떨어지는 편이죠. 특히나 토지는 지난 몇십 년간 수백 배 올랐다 그러죠. 예,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수요자 경쟁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수급 조절 곤란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죠.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거하고 관계 있어요. 공급자들은 시장이라는 무대에 들락날락거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가 더 쉬워요? 수요자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의 크기에 상대적 크기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수요하고자 하는 게 더 많으면 가격 올라가고 수요하고자 하는 게 더 적으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수요자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이중성이라는 얘기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가격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시 뭐가 결정될 수 있어요? 가격이 결정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를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중성.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 자, 요 시장가치는 시장가치의 뜻을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는데 시장가치 말씀드렸었나요? 통충정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통충, 통상적인 시장이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다 그랬죠. 통상적인 시장. 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는 제한된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앞토지 소유자한테서 이만큼을 사려고 해요. 이러면은 이 토지 거래하는 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거래할 이유는 없죠. 요걸 거래하는 거는 딱 제한돼 있죠.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이런 시장 말고 일반적인 시장, 일반적인 경우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돼야 되고요. 그 충분한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은 장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닌 적당한으로 해야 돼. 적당한. 영어로 치자면 adequate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adequate이라는 단어가 충분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적당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적당한. 딱 알맞는 정도로 충분한. 그런 기간을 말하고요.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그랬죠. 이거 정통한 당사자 이게 누굴까요? 민법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말씀 안 드렸나요? 민법 생각하세요. 민법. 민법에 그 104조 불공정행위 있죠. 불공정행위 104조에 그게 상대방의 무경험을 이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은 그는 불공정행위로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무경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정통한 당사자. 됐나요? 예, 그 정통한 당사자, 이 무경험에 이름 안 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충정신, 신중하고 자발적인이죠. 자, 거기서는 민법 105, 106, 107, 108, 109조까지인가요? 105조가 뭐예요? 105조가 사기강박이에요?
105조가 4.12 강박인가요? 그럼 106조가? 106조가 통증 허위표시인가요? 108조, 106조는 착오인가요? 뭐, 하여튼 그, 그쪽에, 그쪽 동네에 나오는 얘기가 뭐 그게 지금 104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5, 106, 107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일단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데 말이 다른 걸로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의사와 표시가 달라질 수 있죠.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신중하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중하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수가 없죠. 통충정신의 신이 그거예요, 신. 신중하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돼요. 다음에 신중하고 다음에 뭐예요? 자발적인이죠. 자, 이거 사기 강박이 있으면 안 돼. 사기 강박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왜곡된 거죠, 상대방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그 민법 얘기 생각하면 돼요, 민법. 그러니까 통충까지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보통의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정신이 뭐라고요? 정통한 당사자에서 무경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 사기 강박이 있어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됐죠? 통충 정신. 정신이 그거예요. 정신.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자,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기억 니은이 있어 밑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다 그러면 시장가치 시가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가보다는 낮게 볼 거 아니에요. 다들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법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라고 돼 있어요. 적정가격.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적정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가치가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시장 가치하고 차이가 컸어요. 근데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이거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여기서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가액에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돼서 우리 감정 평가사한테 의뢰를 할 때 당연히 시장 가치로 의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그런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제곱미터당 이 앞에 있는 땅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 해도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 해도 이 사람들 둘 사이에서 요만큼만 따로 떼서 거래할 때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거래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거는 시장 가치가 아닌 거죠. 그때 이제 감정평가 의뢰인이 의뢰를 하겠죠. 그렇게. 그러면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에서는 형성 요인은 형이죠, 형. 발생 요인은 동생이라 그랬고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형 이름은 일찍에 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일반 요인의 일, 지역 요인의 지, 개별 요인의 개.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지역 요인인과 개별 요인입니다. 감정 평가에서는 일반 요인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신경 쓰고요. 그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지개가 그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효상유해서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요 세 가지가 가치 발생 요인이고 주로 세 가지를 예를 드는데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효상유 위주로 기억하시고 자 거기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 다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돼요. 상관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그 가격제 원칙은 좀 분량이 많아서요. 그 뒤에 넘어가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것만 좀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추가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는 그 가격 재원칙을 하고 이제 바로 3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예, 460쪽을 보시면, 460쪽이 아니고 그 앞에 459쪽에, 459쪽에 도표가 있죠. 표. 용어가 있죠. 그 용어를 다 외우고 오셔야 돼요. 괄호 속에 있는 용어 말고, 예, 그 바깥에 있는 용어, 3방식, 6방법 용어들 있죠. 이걸 다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요게 외워져 있어야 설명을 할 때 그 이론이 어느 정도는 흡수가 돼요. 이 용어조차 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게 어떤 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전혀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할 때 그 용어를 알고 있어야 이건 이렇습니다. 아, 이게 원가 방식에서 얘기하는구나. 그 비교 방식에서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이 용어 자체,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법, 수익하는 법, 이 용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100번 얘기해봐야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숙제.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뭔가면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보는 게 지역 분석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용도를 말하는 용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이런 거 따지는 거고요. 개별 분석에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개별 부동산이 반드시 상업용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개별 부동산 입장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용도가 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역의 일반적인 용도를 말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뭔가면은 446쪽에 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예요. 예, 이게 더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일단 관계가 뭔가면은 얘는 뭐를 판정하고 얘는 뭐를 판정하느냐, 이거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예, 그 분석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표에. 분석 범위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거시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국지적 미시적 분석이죠. 그 다음에 판정 기준은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자, 여기서 그 표준적 사용이라는 게 바로 용도를 따지는 거예요. 용도. 그 표준적 사용을 따지는 게 용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 표준적 사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표준적 사용이 단독주택이다 이런 뭔 뜻이에요? 그 지역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표준적 사용이 저층 점포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이 그 지역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용도를 찾는 게 바로 그 표준.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용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보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이면 대부분은 뭐로 사용되는 게 좋아요? 저층 점포 위주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게 좋겠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란 얘기죠.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목적은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보는 거예요. 가격 수준. 이거는 싸게는 얼마에서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이런 범위를 따지고 평균적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순서는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 그다음에 근거는 부동성, 이제 고정성이죠.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 이건 지역 분석이고요. 후행 분석은 저 밑에 그 개별성, 용도, 다양성. 지역 분석은 그렇게. 예, 개별성 용도 다양성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관련 가격 원칙은 그게 적합의 원칙. 다음 주에 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적합의 원칙은 달동네 고급 빌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달동네 고급 빌라.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드린 적 없나요? 예, 달동네 고급 빌라를 지으면 그 지을 때 들어간 돈만큼의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죠. 이렇게 안 나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 기능적으로는 이상 없어도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서, 예,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옆에다가 엘리베이터 적어 놓으시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의 규모에 적당해야 그게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데, 너무 용량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용량이 적어도 문제예요. 요거를 과소 또는 과다라 그래요. 과소 설비가 돼도 문제고요. 과다 설비가 돼도 문제예요. 이 과자가 있는 거는 다 안 좋은 거죠. 맞죠? 이게 과한 거는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한 것도 안 되고 적은 것도 안 돼. 적당해야만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슨 감가가 발생한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과소 설비 또는 과다 설비. 이건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밑에 447쪽에 그 맨 밑에 인근지역 생애주기가 있죠. 이건 10분의 0입니다. 10분의 0이어서 그 요약주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역분석, 개별분석을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이 이제 지역분석의 대상입니다. 지역분석의 대상은 이제 인근지역. 인근지역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유사 지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동일 수급군 있죠. 요 앞쪽으로 다시 가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444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일단 얘네들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죠. 개념. 인근 지역의 개념, 유사 지역의 개념, 그 다음에 동일 수급군의 개념. 자, 여기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야.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뭐라고요? 인근 지역이야. 네, 그래서 그 대상 부동산을 중심으로 봐야 되죠. 대상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일정한 범위에 있는 지역이 뭐다? 인근 지역이다.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 이 다른 지역이 유사 지역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는 지역 특성은 비슷해야 되겠죠. 지역 특성은 비슷해야 돼요. 여기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그럼 여기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아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멀면 안 돼요. 너무 멀면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시장 범위를 정할 때는, 자, 이거 보세요. 수급이라고 되어 있죠. 수급. 뭐를 줄임말이에요? 수요 공급 줄임말 아니에요.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일 시장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일 시장권이다. 그럼 같은 시장 범위란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포함해서. 같은 시장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건 아닌 다른 물건이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평가를 하더라도 이거 아닌 다른 물건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것도 평가하고 이거 평가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 뭐다? 동일 수급권이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인근 지역 개념 보세요. A에 인근 지역의 개념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사 지역 개념에서 유사지역이란 인근 지역과 그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으로서 유사한 다른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이니까 대상 부동산에 속히 있지 않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이고요. 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여기는 인근적 유사적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 지역도 이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광역적 개념이 바로 동일 수급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 자, 일단 요거를 좀 더 보시는데 특히 그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 동그라미 4번.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례 자료 수집은 쉽겠지만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낮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인근 지역 범위가 이게 아주 넓어버리면 이 안에 사례는 찾기가 쉽겠죠. 사례를 수집할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 싸게는 얼마에서부터 비싸게는 얼마에까지 편차가 너무 커져버릴 수 있죠. 그럼 이제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좋게 해버리면은 가격 수준의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사례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좀 체크하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이 아니고 D죠, D. 제가 동그라미 D를 동그라미 4번으로 해서 한참 찾았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왜 한참 찾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눈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눈이 침침해져요. 그 옛사람들도 다 그랬나 봐요. 그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이 그 나이가 들어서 쓴 글 중에 눈이 침침한 것은 그냥 이제 사악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만 보고 이제 이쁜 것만 보고 그냥 그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보지 말란 얘기죠 그냥. 그리고 뭐 또 이거 잇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는 또 뭐 그 그냥 그 몸 생각해서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가 약해지고 눈도 그 귀도 그렇고 그런 너무 그렇게 잡다한 것들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편하게 살아야 얘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다 들어야 돼요. 잡다한 건 듣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그 유사 지역은 그 이제 유사 지역에서는 그 유사 지역 필요성 있죠. 유사 지역 분석의 필요성. A와 B가 있죠. 자, 첫 번째 A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 요거 하나 하고요. B는 인근 지역 내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 자, 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뭐겠어요? 자, 얘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특히 뭐 옷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색상이나 디자인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사는 경우 많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고를 때 하나만 딸랑 놓고 보면은 사실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 이게 더 좋네 이렇게 판단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비교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사례가 없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파악해 놔야죠. 그 두 가지 됐나요?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아까 뜻은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넘어가시면 용도 지역별 동일 수급권 판정이 있어요. 이건 뭐 중요도가 조금 낮은데요. 중요도가 낮은데 그 각각의 용도별로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의 경우에는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 통근 가능한 지역이에요. 주거지는 통근 가능한 지역. 그다음에 상업지는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 그다음에 공업지는 제품의 그 생산 및 판매 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성이에요. 공장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생산 및 판매의 비용이라는 관점이죠. 생산 및 판매의 비용. 다음에 농지는 패스하고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이렇게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감정 평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원칙이 뭐라고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전환이 아주 완만한 속도의 경우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맞나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요거 비교하는 거 한 무더기 정리해 놓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한 무더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 뭐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제원칙이라는 것을 한 후에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로 들어갈 거니까 용어 다 외워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3방식 용어 다 외워가지고 오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